연습을 안 했어요. 그래서 그냥 대충 일단 테크닉적인 해결 방법, 페달링 정도 말씀드릴게요. 일단 처음에 레지에로라고 써 있죠? 그 되게 중요해요. 왜 처음에 레지에로라고 써 있을까, 그걸? 왜일까요? 가볍게 치라는 거예요. 그 가볍다는 건 뭔가 건조함을 의미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괜히 여기 그냥 처음부터 진짜 개념 없이. 레지에로 있으면 물론 100%는 아니에요. 하지만 많은 경우 레지에로는 가벼움, 건조함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한개한개한개 들리기 바늘로 치는 거 같아요. 페달 없이 페달 주지 마세요. 특히 처음엔 이렇게 한개한개다 들리게 건조하게. 나 여기서 이게 이 곡에서의 어려움은 그거예요. 4번 1번 바꾸는 거 이거 진짜 어렵잖아요. 제가 이거 해결법 알려드릴게요. 이런 거 알려주는 사람 없어요. 늘 말하지만. 그러니까 일단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거. 절대 하면 안 되는 거두 가지부터 알려드릴게요. 자, 이게 뭐냐면, 자세히 보세요. 자, 네 번째 손가락 여기 치고, 엄지를 여기 치고. 이렇게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네, 빨래 하는 거죠, 이거.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가 엄지 흰 건반 요이 하고 열려 여기 나오고 밖으로 나오고 검은 건반이네. 다시 들어가고 흰 건반 나오고 검은 건반 들어가고 나오고 이거 절대 하지 마세요. 제가 이거 이 제발 하지 말라고 10년 전부터 10년도 더된것 같아요. 아직도 봐요. 왜 이래요? 이러고 치면은 이렇게 치면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뻔히 아니까 교정을 해주는 거예요. 소리들이 예쁘게 소리가 한개한개 예쁘게 안 들리고 다 그냥 뭐 이렇게 들리는 진짜 개발가락으로 치는 것 같이 된다니까요. 그리고 그렇게 치면 안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아르페지오 할때 얘를 많이 돌려야 돼요. 이 건반 물리학으로 그래요. 좀 머리 되시는 분들은 한번 연구해 보세요. 왜 그런가? 머리 안 되시는 분은 그냥 포기하시고. 여기서 이걸 더 많이 돌려야 돼요. 여기 이렇게 많은 건반을 이렇게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 얘를 더 많이 돌려야 돼요. 간결하게 못 쳐요. 아무튼 절대 그거 하지 말고. 두 번째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세 가지구나. 두 번째 그거예요. 아, 나 이거 4번, 1번 너무 어려워. 어디서 들으니까 뭐 디스플레이스가 어떻고 그럼. 그러니까 이게 선물량이 사람잡는다고 적당히 대충 하는 게더 위험해요. 어떻게 하냐면 대놓고 아주 다 자신만만하게 끊고 가는 거예요. 스타카토 많이 해서. 아 연결 못해. 이것도 미친 짓이니까 하지 말고. 그 다음 세 번째 하지 말아야 되는 게 뭐였지? 네, 세 번째 이거예요. 여기서 돌리고 휙 돌리고 여기서 정직하게 휙 돌리고 꺾고 이것도 하면 안 돼요. 아니 이세 가지 안 하고 어떻게 치나? 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보면 자 일단 엄지 빼고 2, 3, 4에서 1번을 거쳐서 2, 3, 4로 가죠. 악보 한번 보세요. 첫 번째만이. 자 2, 3, 4. 엄지는 맨첫 시작은 엄지는 뺄게요. 2, 3, 4. 그냥 엄지로 바꿔서 2, 3, 4로 가요. 그 되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그거를 이렇게 연습해 보세요. 2, 3, 4를 치고, 친다기보다 2, 3, 4로 건반을 잡고, 근데 이렇게 치고, 휙 돌리면 안 되고, 엄지로 갈걸 미리 준비해 놓은 자세로 2, 3, 4. 이렇게 되겠죠? 이게 아니라. 네. 자, 2, 3, 4에서 엄지로 갔다가 2, 3, 4로 가요. 또, 엄지, 요거를 몇번 해보세요. 손끝은 항상 단단해야 돼요. 자꾸 쓰다듬지 마세요. 자, 2, 3, 4 치고, 2, 3, 4 치고 이렇게 한꺼번에 쳐보는 거예요. 이런 거 화음으로 치는 연습은 알프레드 코르토의 쇼팽 에뛰드 연습에도 나오고 실제로 러시아에서 피아노 테크닉 지도할 때도 이렇게 화음으로 많이 시켜요. 자, 이렇게 화음으로 2, 3, 4, 1번 거쳐서 2, 3, 4. 요거를 가급적 이 동작을 그냥 무조건 많이 치는 게 아니라 몇 번만 제대로 감을 잡으라는 거예요. 피아노에 그래서 지금 건반 이 움직임을 감을 잡으라는 건데 이거 절대 무슨 인공지능 같이 여기서 휙 꺾고 휙 꺾고 돌리고 휙 꺾고 이렇게 하지 말고 되게 매끈한 동작으로 하는 거예요. 인공지능 같이 치지 말고 인간 같이 치세요. 이렇게 매끈하게.
몇번하면마음을딱잡게돼요자그다음그거해보고해보세요훨씬다를거예요그거몇번해보고요레지도랑왼손은아주가볍게아주가볍게솜털같이안쳐연습안하고딱한번만쳐가지고못해요여기페달없이여기더어렵네더많이올라가그다음이제여기서여기는페달을쭉밟고쭉밟고여기서연결해요여기서부터그다음은페달줘야되나말아야되나폴트시몬데자페달줘볼것같은여기는이제선택이에요아하지만절대밟으면안되는건첫부분피아노레지에로부분거기는여긴진짜여긴진짜응한개한개가섬세하게들리게여기프로티시모부분은한번밟든가근데나는밟기싫다그러면여기옵션이야밟으려면밟고말란말아포르티시모라서그다음에여기서이곡에서제일어려운게어렵다기보단좀애매한게이부분이에요그여기두번째두번째줄끝말이여기서1번에서4번이요무려장삼도거든요이장삼도를이렇게이렇게누른상태에서돌려비틀어바꾸지않아요그쇼팽에튜드있잖아요쇼팽에튜드그거보다더어려워요여기가왜냐하면얘는여기가단삼도인데여기는장삼도에더멀어요이게1,4번1,4번의간격이엄청 커요장삼도는근데이거를이렇게누른상태로돌려바꿔서치는건불가능해요이건사실어떻게쳐야되냐면보면뭐냐면자바꾸는척은하는데슬쩍스쳐가듯이얘를진짜로얘를대충으로누르는상태로돌려서바꾸는게아니라자이렇게그러니까이것도그렇게연습하면편해요화음으로 2,3,4,1,2,3,4 그거를매끈하게하는거예요툭툭거리지위로툭툭뛰지말고이런식으로연습하면굉장히좋아요그런감을잡게돼요제가굳이설명하는데일부러누른상태에서돌려바꾸는게아니라그냥자연스럽게스쳐가요그렇다고이걸대놓고축스타카토로만들지마세요어디까지는레가토예요그러니까너무축공포가도안되고누른상태에서돌려바꿔도안되고그중간에애매하기때문에이거를어떻게해라라고하는게아니라스스로감을잡으려면이거를그렇게연습해보면내가말안해줘도스스로감을잡게돼요2,3,4화음엄지 2,3,4 근데이거를툭툭거리면서가지말고레가토로가요감을잡게된다니까요그상태로가면돼요그렇게가고그다음맨아래쪽페달을줘야되는데근데사실채련이를페달을뭐제가말하는데여기는진짜줘요여기는진짜꼭줘야돼하는데가여기예요두번째악장말할때요거고려하면아주간단해져요다그렇다는게아니라이곡에서
왼손은 쉼표 없이 이음주로 무게를 밟으면 깔끔하게 밟으려면 왼손 8분음표 하나씩 밟는 게. 그다음에 이제 다이나믹이 피아노로 바뀌었다. 스타카토 나오는데 그럼 안 밟는 게 좋겠죠. 안 쳐가지고 그러다가 또 왼손이 긴 음술 나오죠? 그럼 쭉 밟아줘요. 올려드릴게요. 적어서 피아노의 레제로 나오죠. 이게 힌트예요. 아, 밟지 말란 얘기예요. 여기는 괜히 여기도 막 자아도취에 빠져가지고 그러면서 와, 나 잘 친다 이런 거지 말고 여기는 건조하게, 여기는 패단 없이. 지금 피아노, 스타카토, 레제로 3종 세트가 같이 나왔잖아요. 이런 데는 거의 안 밟는다고 보면 돼요. 다른 곡들도 해석할 때 다음 페이지 넘기면, 제가 지금 시간이 많지 않아서 다 하기 어려운 피아니시 뭐죠? 당연히 페달 안 밟아요. 당연히 왼손에 쉼표가 많이 나오죠. 그 작업가는 쉼표를 좀 표현하길 바라겠죠. 이렇게 밀려가지고 다 수제비 만들지 말고 여기는 좀 건조하고 한 개 좀 살아있게 바늘로 치듯이. 피아니시모라는 거는 그거예요. 페달 없이 가볍게 하지만 소리는 뭉개지 않게 선명하게. 그러려면 여기는 마치 바늘로 치는 것 같지. 근데 피아니시모예요. 그러면 얘는 일반 그 옷 꼬맬 때 쓰는 바늘이 아니라 얘는 주삿바늘 같이, 진짜 손가락이 주삿바늘 같이 그 정도 가늘고 단단하게. 주삿바늘은 꺾이지 않죠. 휘지 않죠. 거의 단단하잖아요. 주삿바늘 좀 휘나? 안 휘는 단단한 주삿바늘이라고 생각합니다. 절대 주삿바늘은 새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끝이 꼼짝도 하면 안 돼요. 엄청 섬세할 뿐이에요. 그런 느낌. 다 똑같죠? 뭐 다 그래요. 그 다음 맨 넷째 줄에 뭐 포르티시모 나오고 왼손이 쉼표 없고 붙임줄 많죠? 그럼 딱 봐도 얘는 페달 각이네요. 왼손에 있다 이렇게 붙임줄, 여기 넷째 줄이고요. 붙임줄 나오면 두 마디 한 페달이에요. 두 마디 한 페달. 그러니까 딱 두 마디. 눈 칠 것 이제 딱 보이죠. 쉼표 많이 나온. 근데 이거 일반화시키지 마세요. 이 곡에서 그랬단 얘기지. 자꾸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말하면 이걸 다 일반화시켜요. 이 곡에서 그렇단 얘기예요. 아무 데서나 뭐 모차르트 소나타에서 붙임줄 나왔다고 페달 두 마디 밟고 있고 이거 완전 바보잖아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 곡에서 그렇단 얘기예요. 두 마디 한 페달이에요. 이런데 이 정도 암시 드렸으면 똑똑한 분이니까 알아서 잘 하실 거라고 믿어요. 대충 여기까지 하고 또 궁금한 건 질문 주세요.